2022년 9월 9일 밤 11시 7분입니다. 추석입니다. 뭐 추석 전날, 설날 전날 무슨 이런 좀 긴 명절이 있거나 하면 우리나라도 항상 빠졌었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도 좀 있었을 거예요. 좀 많이 빠졌죠. 그러다가 좀 막판에 좀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진 편이고요. 미국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다가 지금 또 좋죠. 어저께 마이너스에서 약간 보합권 정도 멈췄다가 지금 괜찮고 코인 쪽도 지금 괜찮은 편이에요. 코인 쪽도 뉴스를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못 봐가지고 며칠 전부터 이렇게 본 건데요. HMN 같은 경우 지금 해운주들 이게 좀 원래 떨어질 거라고 예상은 했었고 그래서 좀 많이 좀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HMM은 예전에 비하면 좀 올라온 상태이긴 한데 좀 아쉽죠. 그리고 이제 바이든과 시진핑 11월 이게 중간선거 전에 한번 확 키우려면 중간선거 전에 한번 만나서 뭔가 이렇게 나와주는 게 좋긴 합니다. 그걸 노리고 하려고 하는 것 같고 10월 16일인가요? 그 시진핑 연임 때니까 뭐 그때 이후 또 중국에서는 또 이제 제로 코로나를 조금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. 지금 많이 조여놨기 때문에 그걸 풀게 되면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소비 쪽도 매우 지금 위축돼 있고 좀 부동산이 가장 문제가 크다고는 하는데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그 이후에 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처음에 그 바이든 되고 나서 올라간 것처럼 그래서 11월, 10월, 11월 정도 되면 증시 폭발이 나올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많이 빠진 거 하나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. 지금 뭐 실업률부터 해서 이것저것 뭐 고용 뭐 수출 지표 이것저것 많은데 일단 미국이 선거 이 이후가 돼야 조금 뭔가 방향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전까지 뭐가 터지지만 않으면 됩니다. 뭐 유럽이든 뭐 스리랑카랄지 뭐 그런 유럽 특히 유럽 쪽이 아마 좀 영향이 클 것 같은데 그걸 잘 버텨줘야겠죠. 그리고 뭐 러시아 뭐 가스 문제도 있고 그건 뭐 어떻게 돌려서 또 쓰더라고요 계속. 네. 그래서 뭐 석탄 가격도 지금 LNG 가격 너무 올라서 석탄 가격 다시 올라오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. 그리고 비버 건강상 이후로 내년 3월까지 이게 하이브랑도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냥 가져와 봤고요. 여기 뭐 이런 게 있었고요. 뭐 지금 석탄을 안 써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 영향이 지금 뭐 전쟁도 있지만 그 뒤엔 또 미국의 그런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어쨌든 선거 이후의 흐름이 더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환율은 거의 1380에서 70 정도 살짝 내려왔는데 1500까지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근데 1400은 될 것 같긴 해요. 지금 보면 지금 달러만 강해서 달러만 강하기 때문에 뭐 자기들만 그러니까 달러가 인플레 어쩌고저쩌고 해도 어쨌든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뭐 여행 다니기도 좋고 여유도 많으면 뭐 물건 사기도 나쁘진 않아요. 뭐 이것저것 문제가 있다고 해도 어쨌든 미국은 지금 혼자 그나마 좀 좋은 상황 에너지도 뭐 다 갖고 있고 먹을 것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좀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나왔죠. 요거는 뭐 10월 11월 잘 보시면 되겠고 KT랑 뭐 이렇게 두나무 이런 게 있었고요. KT 쪽이랑 그 현대차랑 그 UAM 관련해가지고 지분 수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했는지 한다고 했는지 뭐 공시 같은 거 나왔습니다. 뭐 이런 게 있었고 디즈니 플러스가 이렇게 한국의 커넥트 디즈니 플러스 공개 확정.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쨌든 돈을 계속 대주기 때문에 아시아의 거의 뭐 허브라고 볼 수 있죠. 그 제작하는 거 거기에 중심에 스튜디오 드래곤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에이스토리도 좀 잘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미국이 이런 거 사실
이것도 신냉전에 의한 거죠. 뭐 이런 것 때문에 히토리움 잠깐 문제 때문에 유니온 머터리얼 잠깐 올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SK스키가 여기 잠깐 간만에 VI 터졌고, 그다음에 어저께였나요? 그 목요일 저녁이었던 걸 알고 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 93세 정도로 된 걸 알고 있는데 돌아가신 걸로. 네. 그렇습니다. 자, STX부터 보겠습니다. STX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 결정 또 했어요. 또 죽을 때까지 할 생각인 것 같은데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가는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있고, 일단 이 정도면 또 다시 반등 나오기 또 그 증시도 좋기 때문에 반등 나오기 좋잖아요. 그래서 그때 또 잠깐 매도하셨던 분들은 또 매수하기 또 괜찮은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월요일 날 미증시 좀 올라주면 화요일 화수목금 있잖아요. 근데 또 하루 이틀 정도는 올라가기 좋다. 네스텍스 같은 경우는 잘 빨리 안 올라요. 아시죠? 다른 종목 다 오르고 나중에 따라서 조금 올라가다가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이런 거니까 계속 뭐 이제 반복 구간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고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월요일 날 당장 많이는 안 오를 것 같고 3,400원 정도? 뭐 많이 가봐야 그 정도 가겠죠. 400, 400, 500. 그 정도로 갈 것 같고, 언제 뭐 좋은 후재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, 어쨌든 뭐, 이렇습니다. 그 다음에 STX 중공업. 여기도 뭐 특별한 건 없는데, 여기 보시면 이렇게, 회사 또, 강덕수 전 회장, 이 STX 중공업에 돈을 내야 된다. 뭐 40억대. 네, 강덕수 회장에게 돈 받을 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뭐 시총 생각하면 적은 돈은 아니죠. 또 소송 이것저것 있어서 돈 나갈 것도 있는데 나쁘진 않은 상황이고, 여기도 이제 증시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진 않을 것 같고, 여기서 또 5,000원 왔다 갔다 또 4,500원 정도 왔다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. 소주 공시를 일부러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낼 때까지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. 정말 좀 짜증날 정도로 일부러 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, 뭐 무슨 장난을 칠지 모르겠는데, 대우조선해양 빠질 때 또 같이 빠지는, 엔진 또 빠질 때 또 빠지는, 이렇게 올라갈 때는 누르고 빠질 때 같이 빠지는 좀 그런 형태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어쨌든 뭐 버텨야죠. 예전에 한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끌 수도 있어요. 1-2년 정도. 네,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, 일부러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. 네, 저희는. 네. STX인지 좀 많이 빠졌고, 유니언 머트리얼이 생각보다 좀 많이 밀렸어요. 3,000원 아래에 안 내려올 줄 알았는데 이 정도 내려왔습니다. 뭐 매도할 구간은 계속 찍어줬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요거에 가장 중요한데, 뭐 차트로 보면은 2,600원, 800원 정도에서 더 내리진 않을 것 같긴 하죠. 그러니까 혹시 좀 더 내려오면 사서 뭐 던지셔도 되고요. 뭐 수익 구간 장기로 보실 거 아니면 3,000원 좀 넘을 때 뭐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완전히 튈 때 정리하셔도 되는데, 지금 시진핑 연임 전에 한번 또 미국이 더 치고 갈 수는 있거든요. 그때 한번 또 반응 나올 수는 있긴 합니다. 급등 나오기는 좋아요. 한번 이렇게 터졌었기 때문에 또 거래량 없이 좀 밀렸잖아요. 그래서 다시 한 요 정도까지는 오기 쉽습니다. 이것도 해도 한 15%, 20% 정도까지 될 테니까 그런 거 잘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. 다날 매도는 했지만 일단 뭐 보고 있죠. 여기도 뭐 빠질 만큼은 빠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여기는 뭐 뉴스를 특별히, 예, 제가 뭐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. 특별히 나온 건 없고, 이 정도면. 근데 굳이 뭐 사라고는 못 하겠는 게 페이코인 이슈 때문에 뉴스 보고 그냥 사시면 그게 더 빠릅니다. 네. 그리고 유니슨 좀 밀렸죠. 전체적으로 월요일날 글쎄요. 네, 사실 좀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올 거라서 어느 정도 반등 나올 것 같긴 한데,
여기 뭐 태양광, 풍력 이때 영향을 받아야 좀 반등이 다시 나올 거기 때문에 좀 내려올 만큼은 내려왔다라고 보면 되고, 매수할 정도냐라고 보면 사실 살짝 좀 높은 구간이고요. 조금 더 아래까지 보면 2,300원 정도나 이 정도 이 아래로 내려왔을 때 뭐 추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당분간 또 박스권 나올 확률도 높고, 여기는 정말 좀 다른 뭐 이런저런 이슈가 좀 돼야 아들 좀 가장 큰 건 전쟁이죠. 전쟁 이슈로 인해서 친환경보다는 또 뭐 석탄이나 화석 연료 이런 것도 많이 쓰게 되니까 그런 영향이 좀 큰데, 어쨌든 가야 될 종목이니까요.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. 네, 좀 그래도 뭐 이제 하락은 거의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. 그렇죠? 네, 2,000원 아래로는 거의 안 내려갈 거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티시면 되겠고, 물론 이제 증시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좋습니다. 개별 종목으로 가기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좀 취약해요. 네. 대한전선 약재 정도 다 터지고 이 정도 나왔고, 말씀드렸다시피 권리락이죠. 이 정도 아래 내려왔으니까 이 정도부터 살살 조금씩 매수해도 상관없는 구간이긴 합니다. 또 반등 나오기도 좋고, 일단 뭐 검찰 수사 들어왔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또 빠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거면 조금만 사시고 나중에 한번 더 떨어지면 그때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사시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. SM라이프 한 번씩 튀어주고 밀렸었죠. 2,500원대 요거는 뭐 좀 별개로 치고, 요게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좀 끌 수는 있고요. 또 이수만 그 총괄이죠. 그분이 또 갈 예정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까지 또 버티시거나 아니면 매각을 안 할 생각인 것 같은 느낌도 듣고, 좀 자본 시장에는 역행하시는 분위기도 하면서 또 뭐 한류에 대한 또 요런 뭐랄까 이런 또 감이나 이런 건 또 매우 좋은 그런 분이시죠. 네,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한 방이 있는 종목이니까 많이 빠질 때 사서 칠 때 그냥 툭툭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. 아직은 조금 더 내려가면 2,000 밑으로 내려가면 좀 줄줄 빼놨다가 또 위로 튈 때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펄어비스 계단식 하락 계속 지속되고 있고, 요 정도 이 아래는 더 안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여긴 좀 더 사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다른 종목 정리를 하고 사야 돼서 네,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어쨌든 내년 원래 신작이 내년에 연기로 된 거니까 아마 도깨비도 더 연기되지 않을까 싶고, 2024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왠지 느낌에 내년 정도에는 그래도 트레일러나 이런 뭐 다른 또 추가 영상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그때까지 아마 그 유튜브 영상만 떠도 거의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갈 겁니다. 8만원 정도까지. 네, 뭐 그렇게만 보시면 되니까 당장은 좀 힘들어도 잘 버티시면 되겠고, GS리테일 모를 만큼 올랐으니까 좀 떨어질 때 또 됐죠. 네.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. 근데 대략은 요 정도에서 자주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징글징글한데 그래도 3만원까지는 최소 이 정도? 29,000, 3만원까지는 또 버텨서 가시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. 이게 배당 주니까. 네,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키스트 또 8,000원 정도 유지는 해주고 있습니다. 뭐 특별히 뭐 없죠. 근데 진짜 하반기부터 실적 잘 나올 거라고 얘긴 했고, 내년 텐트폴 있기 때문에 연말 정도부터는 좀 비중 더 늘려볼 생각이긴 해요. 네. 이제 바로 안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는 종목입니다. 오히려 내년 그 예고편 뜨고 나서 사도 충분히 수익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만약에 그 SM에서 매각이 된다거나 하면 그때 또 한 요 정도 2만원 정도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묻어두시고 내년 뭐 텐트폴 드라마든 뭐든 요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
수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. YG 플러스 이제 한 2주, 2, 3주 남았나요? 블랙핑크 곧 나오잖아요. 이제 빠질 때마다 조금씩 주춤을 6천 아래에서 하시면 수익 나오실 것 같아요. 예, 그러니까 이 정도. 블랙핑크는 뭐 경기 침체 이런 거 안 받을 거기 때문에 뭐 코로나랄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무조건 올라간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아쉬울 거 뭐 있습니까? 그냥 사시면 되죠. 그죠? 네. 혹시 뭐 다른 이유로 떨어진다면 뭐 모를까. 네. 그 인콘 다시 뭐 1200대 왔습니다. 보통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몇 번 밀렸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고, 여기서 한번 밑으로 쭉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상승 그 윗단 저항이 한 요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. 1100원 더 빠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. 여기서 한 번에 바로 빠지던가 아니면 위로 이렇게 우상향 이렇게 툭툭툭 치고 올라가던가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, 느낌상 이렇게 횡보로 계속 가면 빠질 것 같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원래는 이때 이제 추매에서 약간 이렇게 박스권 매매도 좋은데 증시가 살짝 애매하잖아요. 하자기 때문에 요 종목 말고 다른 종목들 좋은 거 많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뭐 특별히 볼 거 없고, VR 쪽, AR 이런 게 이제 애플 쪽이랑 구글 쪽에서 뭐 새로운 또 신제품 곧 나올 예정이고, 뭐 그다음 GTA 게임도 나올 예정이라서 뭐 덱스터랄지 이런 것들도 생각보단 안 빠졌거든요.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이 정도면. 네, 어쨌든 이런 것들 VR, AR 쪽 잘 보시면 되겠다. 다날도 AR이긴 합니다. 그리고 화천기계는 또 잘 버텨주고 있고요. 한국가스공사 좀 밀렸죠. 네, 가스 가격이 최근에 좀 갑자기 좀 많이 빠졌었고, 조선 쪽 많이 빠졌고, 그 다음에 그 해운 쪽도 많이 빠졌고, 비코도 엄청 많이 빠졌어요. 비코도 SOFC 한화에서 조금 한다고는 하는데 해외 쪽이랑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지원을 안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, 원전에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친환경 쪽 어느 정도 되긴 될 텐데 예산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줄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아무튼 뭐 그렇고요. 뭐 스퀘어는 왜 올랐는지 모를 급등 한번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